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한국 시리즈가 열릴 잠실 주경장입니다. 식사했어요? 아, 예, 식사했어요. 예. 어휴,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집이 어떤 집인지 집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그 당시 유일한 간식거리였던 칡뿌리를 훔쳐간 한 동네 형을 30여 년간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괴롭힌 끝에 결국 작년 말 이자 부쳐 인삼뿌리로 받아내신 분이시며, 저희 아버님은 처음 서울 올라오셔서 하숙할 때 같은 동네 사시는 어머님이 치안으로 오해하자 이대로 물러날 순 없다며 결국은 결혼까지 감행하신 분이시며. 아니, 저기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말하려고 하는 요점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 종이컵에 이 커피가 담겼던 경계선을 나타내는 금이 보이시죠? 좀 전에 대기 나랑 부딪히는 바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커피가 60%로 줄었습니다. 고급 커피라 250원. 아니, 이보셔. 250원에 60%는 150원. 250원 빼기 150원은 100원. 그러므로 차액 100원을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서로 부딪혔으면 서로한테 책임이 있는 거지 왜 내가 다 물어줘야 돼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요. 다시 상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커피를 뽑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갑니까? 보통 사람이면 당연히 본능적으로 뽑아서 이렇게 신체계 돌아서 이게 뭐야? 이봐! 뭐죠? 한성국장님이요! 다행히 쫓아오진 않네요. 그렇게 따지기를 왜 따져요? 내가 아까 미안하다고 그랬으니까 그쪽이 한 발짝 물러났으면 이런 일 없는 거 아니에요? 저 그럼 지금이라도 이 정도면 됐나요? 그게 웃겨요?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 맞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아까 부딪혔을 때도 그쪽 잘못 아니에요? 커피를 들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조심조심 가야지. 뭐 급한 일 있다고 커피를 이렇게 확! 저 사람 누군지 내가 알죠? 보도국장이에요. 선미야? 네. 라디오 1부 뉴스 좀 다녀와. 아, 기종선배 건데 어디 간 거야? 침 삼키는 소리 내지 말고 천천히 잘해, 어? 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 쟤는 왜 저렇게 띨띨한 거야? 불안해 죽겠어. 영미 보내지 왜? 데타 보냈다가 실수하면 어떡하라고요? 영미는 싹수가 있는 애예요. 함부로 일 맡겨서 망하면 안 돼요. 편애가 심하다? 선배가 시간을 지키면 이런 일 없지요. 인간, 요절을 내야지 정말. 잠시만요,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얘 만졌어! 역시 내 기억력은 기가 막히단 말이야. 내가 말이야, 쿠션을 딱 넣는데 생각이 번쩍하고 나는 거 있지. 어이, 나 간다. 안 늦었지? 너 당구장 갔었어? 어? 선미가 갔어. 선미가 갔어? 도대체 선배가 체신 없이 왜 그래? 아씨, 그럼 그 게임을 다 끝내고 오는 건데. 전 분장하러 갑니다. 어, 가라. 에이. 창피해 죽겠어, 지금. 5,000원 빵이었는데.